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내 집 짓기, 땅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호주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제일 먼저 사야 돼요. 땅을 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뭐 realestate.com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곳에서 하우스 랜드 패키지 또는 랜드 세일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땅 매물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 새 지역을 개발해서 땅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한 부분 조금씩 떼어내서 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땅을 나눠서 파는 경우도 있고 빈 땅에다가 다시 집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목회사에서 그 지역을 다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대규모 주택단지에 들어가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목과 건축과 그게 다 한 사람 또는 몇 군데 회사가 나눠서 집을 짓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없어요.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만드는 것도 따로 그리고 집을 짓는 건축자들도 따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도 다양하고 그리고 할 때 할 수 있는 선택권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땅을 살 때 뭐 모든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주 환경 같은 거 그리고 홍수나 뭐 우범 지역인지 그리고 뭐 땅의 방향 그리고 주위에 고압 전류가 있는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주로 자기 사시는 지역 근처시라면 거기에 지역에 대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서칭하기가 더 쉬우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에서 봤을 경우에는 꼭 가셔가지고 그 지역이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불과 뭐 차 타고 3분? 그리고 계속 이 주위를 계속 둘러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지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세일링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그냥 땅에 대한 뭐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브로셔나 주고 상담 정도 해주는 그런 조그만 오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찾아가셔가지고 어느 땅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질문들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뭐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돈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단계이고 그냥 발품 파셔가지고 자기한테 제일 맞는 땅이 어딘지 위치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만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시고 뭐 꼼꼼히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일 거예요. 호주는 특이한 게 우선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본 위치에 거의 추첨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일즈가 시작하면 내가 가서 빨리 거기에 계약금을 걸면 그게 자기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뭐 열 가구, 백 가구, 천 가구라는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을 낸다면은. 그래서 미리 개발 중인 곳이 있거나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가셔야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컨벤싱이나 솔리시터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는 그 토목공사를 하는 그 업체에게 계약금을 지불해서 자기 땅을 맡아두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벤싱을 연락해서 컨벤싱은 그냥 모든 서류 전반적인 검토 및 작성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사람들이 선택권은 없어요. 뭐 이게 보통 약간 같은 경우가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틀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뭐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컨벤싱을 솔리시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국 솔리시터 분들을 몇 분 이렇게 접하였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땅을 사고 집을 거의 다 지은 시점에서 왜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거의 50%가 취소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계약금을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땅을 솔리시티를 고용을 하셨다면 이제 이 땅이 개발 중이라면 개발이 다 돼서 이제 명의 이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니라면 땅이 다 완성된 상태라면 이제 명의 이전을 하실까요? 이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카운실에 그 지역 카운실에 서류를 작성, 이게 다 솔리스터랑 컨벤싱, 그리고 거기 세일즈 오피스에서 서로 연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 서류 작성해라는 부분만 서류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뭐 체크해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 내라, 돈 내라 이런 것만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명의가 넘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이 땅에 대한 모든 의무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고, 보통 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땅이 오래 비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기간 안에 땅을 지어라는 그런 그 조항을 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땅을 그냥 놀릴 분들은 없겠지만은 땅을 사게 되면 바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정도까지가 우선 땅을 살때 생각해야 될 부분과 땅을 사는 과정들이고, 뭐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많이 빼먹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한 점 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빌더를 선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